학부형 여러분,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언어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 경우인데요.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함으로써 결국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원해 주실 때 결국 그것의 좋은 결과들이 부모님들에게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늘 적극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.